아, 첫 번째 키워드가 허경영 게임이다. 허경영 게임, 김은미 기자. 네. 이 허경영 게임은 무슨 게임이에요? 지금이 네. 우리 한국 실정이 오징어 게임 실정이야. 이 거기 영화의 세트장이 네. 한반도야. 정말이야, 여기가 지금 그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는 거지. 남을 죽이지 않고 못 사는 이런 최악의 경쟁 체제 들어와 있어, 지금. 네, 네. 목숨 걸고 싸울 필요 없다. 그냥 내만 찍어라. 그러면 내가 1억 준다. 죽을 이유가 없다. 야, 죽을 필요 없다. 내 1억 주마. 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에 귀중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 총재님 그 페이스북에 게시된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허경영 게임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목숨 걸고 게임하지 마세요. 허경영이 있습니다. 라며 생계 지원금 1억 원과 국민 배당금 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허경영 게임을 발표하셨는데요. 대다수 누리꾼은 이 같은 창의적인 홍보 방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꾸준히 유지하고 계신데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허경영 총재님만이 어떤 마케팅 비결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나는 젊은이들과 옛날에 그게 몇십 년 전이지 한 몇백만 명이 네 그게 있었어. 싸이월드. 아, 싸이월드. 1촌. 네. 1촌. 1촌만 몇백만 명이었어. 내 싸이월드 1촌이 몇백만 명이었어. 네. 지금 그들이 30대, 지금 40대야. 아, 어, 그래서 아, 40대가 그렇구나. 돼 있고. 네. 전국 대학마다 있었는데 허청년. 허청년에 내가 의장이었으니까 그 허청년 의장으로서 전국 대학 조직이 아주 어마어마했지. 그러니까 대학마다 허청년이 있어가지고 뭐 허경영을 부를 때는 앞에 수식어가 김일성이보다 좀 많았어. 뭐 존경하는 뭐 세계의 태양 뭐 어쩌고 이러면서 막 한참 와야 뒤에 허경영 의장이 나와. 그런데 인기를 보면 유독 젊은이들이 이렇게 정치인들에게 열광하는 모습이 참 보기 힘든 광경인데. 광경이지.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제 뭐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이제 허경영이라는 인물을 알리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허경영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일단 웃고 재밌어하는 반응을 보이거든요. 호르몬이 좋아지지. 그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허경영을 들으면은 경계심이 없어져. 네, 네. 경계심이 없어지면서 그냥 네, 웃어. 그러니까. 코미디 한 편 보는 것처럼. 아, 이거 왜냐면 설정이 그 접근 방법이 좋았던 거예요. 허경영을 들으면 일단 엔돌핀이 나와. 스트레스가 안 생겨. 웃음이 나와. 근데 다른 정치인을 들으면 무슨 웃음보다 경계심이 먼저죠. 경계심이. 네. 그렇잖아. 근데 허경영 그러면 경계심이 싹 없어져 버려. 방어 심리가 사라져 버려. 네. 그냥 웃어. 사실 이게 뉴스는 좀 그럼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예. 허경영 대표만 나오면 자꾸 예. 웃음이 납니다. 그게 언젠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깨닫게 돼. 네. 참 그 점이 놀랍습니다. 허경영의 이름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웃음으로 일단 반응을 보인다는 게. 하지만 이제 그럴 때는 좀 무시하는 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언젠가는 그것이 행운을 가져와. 아, 네. 네, 총재님께서 요즘 들어 워낙 인기를 구사하고 계신데 허경영이라는 인물이 언론의 조명을 받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에 대해 탐탁지 않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허경영이라는 이름에 대해 보이는 반응 중에 즐겨 쓰는 용어가 있어요. 바로 정치 희화화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통령이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거를 좀 희화화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가요. 이 굉장히 콜미라는 노래가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렇습니다. 전국 1위를 했죠. 노래는 웃음을 주지만 정치는 네. 웃음거리가 되면 안 된다. 총재님한테 진지해지고 싶진 않다. 허경영의 기이한 행보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이 정치의 희화화라며 비판하는 것에 대해 총재님 본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정치를 너무 국민들한테 부담스럽지 않게 정치가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네. 부담스럽지 않게 했지. 정치인들이 괜히 권위를 내세운 거야. 그 권위를 싹 빼면은 네. 정치는 즐거운 거지. 아, 정치는 딱딱하면 안 된다. 그렇지. 정치가 국민들을 억누르는 스타일에서 국민들이 긴장하게 만들었는데 네. 그 정치에서 긴장감을 싹 빼버린 거야. 그러고 보니까 친근감이 가는 거지. 허경영이가 만약 대통령이 됐다면 국민들이 친근감을 갖지. 나는 권위주의를 타파해버린 거야. 권위주의에서 주의를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권위만 남고 주의는 없어져.
근데 이 정치인들은 권위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정치인은 좀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야. 정치인이 권위주의를 빼버리고 권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거기다 권위주의를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은 권위주의에 뭐가 돼 있냐, 세뇌가 돼 있어. 그게 중독이 된 거야. 네. 정치는 권위주의 같아야 된다. 이런 중독이 돼가지고. 아, 정말 맞는 말씀. 아, 그렇다니까. 네. 정치라면 목에 애매하고 뭐 권위주의 같아야 뭐 되는 것 마냥. 그거 착각이야. 레이건이 정치에서 권위주의에서 주의를 빼버렸어. 그러니까 레이건이 제일 존경받은 미국 대통령이에요. 왜 그러냐? 그냥 뭐 영화 촬영하러 다니는 것 같아. 나따라고 웃고 뭐. 뭐 그냥, 그러니까 레이건 보면은 대통령 같지가 않아. 그렇다고 멀지도 않고. 자상해 보이고, 뭐 그냥 아버지 같고 친이 형제 같고 뭐 이런 식이야, 친구가. 네, 네. 그게 레이건이 잘한 거야. 아, 레이건이 목에 힘주고 뭐야 이래 뭐 이런 거 절대 없어 그냥. 근데 우리 국민은 권위주의의 노예가 돼가지고 얘를 이런 식이야.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풀려났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사막을 헤매다가 배고프니까 야 노예 생활할 때는 더 좋았다 막 이런 식이야 말이지. 누르는 데가 더 좋다 이거야 차라리. 네. 압박을 하지만 그냥 뭐 그 있을 때가 더 지금 자유가 있는 거 이거는 영 싫다 이런 식이야. 어, 네. 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세금 뜯어가고 압박하고 여기에 앞에는 중독이 돼 있어. 그래서 대통령 정치는 무조건 돈 뜯어가는 거 강압적으로 하는 거. 네. 이게 정치인 줄 알아요. 아, 그게 아니야. 네. 정치는 주는 거야. 그다 가지고 부자한테 그다 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논아 주는 거. 그게 정치야. 네. 아, 그러면서 대통령이 웃으면서 항상 생일 선물도 주고. 아마 대통령한테 가면 뭔가 하나 주겠다. 네. 허경영한테만 가면 뭔가 생일 선물도 주고 하니까. 네. 부모님 돌아가면 1,000만 원 주고. 네. 어, 허경영한테 가면 뭐 가자라도 하나 주겠다. 이런 게 보이는 거야. 뭐 얼마나 좋아. 응? 국민배당금도 주겠다. 결혼하면 돈도 주겠다. 뭐 허경영 씨 옆에 뭐 가면 뭐 주니까. 네. 그 사람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 총재님, 그 오징어 게임이 워낙 넷플릭스 지금 세계 뭐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워낙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빚 문제나 돈 문제에 허덕이던 사람들이 결국 목숨을 걸고 일획 천금을 노리기 위해 서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가는 이야기를 그린 것입니다. 아, 지금이 네. 우리 한국 실정이 오징어 게임 실정이야. 진짜야. 지금 우리 한국 실정이 이 거기 영화의 세트장이 네. 한반도야. 정말이야. 여기가 지금 네. 그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는 거지. 남을 죽이지 않고 못 사는 이런 최악의 경쟁 체제 들어와 있어 지금. 네, 네. 어, 직장 하나를 놓고 말이야 막 수백 명이 달라붙어 싸우는 이런 형국이야. 네. 빵 하나 갖다 놓고 말하자면. 응? 네. 그래서 이 넷플릭스가 코리아가 지금 그 넷플릭스야. 아, 오징어 게임이 이미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렇지. 한국의 실상이 오징어 게임이 지금 벌어진 거야. 아, 네. 먹물이 터지는 거지. 네. 어, 그 속에서 살아남는 자. 네. 그렇잖아. 네. 그런데 내가 거기에 단비를 뿌려주잖아. 시원하게. 목숨 걸고 싸울 필요 없다. 그냥 내만 찍어라. 그러면 내가 1억 준다. 죽을 이유가 없다. 야, 죽을 필요 없다. 내 1억 주마. 그래, 안 그래? 오징어 게임 말고 허경영 게임 하라. 그렇지. 50%만 나오면은 나 그냥 돈 1억씩 주마. 오징어 게임은 확률이 너무 없어. 허경영 게임은 확률이 100%야. 찍기만 하면 100% 돈이 나와. 그 이걸 학생들한테 제시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야. 그 넷플릭스 그 오징어라는 영화가 네. 하늘에서 허경영을 위해서 만드는 줄 알아. 그리고 히트 친 것도 허경 백궁에서 히트 치게 한 거야. 그리고 추석날 허경영한테 아들을 맞아놔서 허경영 게임이 착 그걸 올라타는 거야. 네. 어느 정신이 그 올라탔노? 내가 올라탔지. 맞습니다. 이미 허경영 때문에 만들어져서 내려온 영화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계 1위가 올라가고 2위가 올라가는 거야. 그것이 한국의 실상을 보여준 거야. 그러면 그 영화가 나오는 것은 허경영 때문에 나왔다. 왜? 최고 이익을 보는 자는 나야. 지금은 여러분이 몰라요. 좀 있어 보래. 난리군나. 회원들이 뭐 국민 애들이 한 500만 명이 들어올 때는 나중에 난리나. 이거 어째서 이게 500만 명이 허경영 게임에 들어오냐 지금. 그러면 내가 500만 표는 얻어난 거 아니야. 1,000만 명이 들어왔다. 1,000만 표 얻어놓은 거야. 총재님께서는 그 수십 년 전부터 국가 예산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줘야 된다 주장하셨잖아요. 항상 그랬지. 그 시절에 그 국가의 돈을 국민들에게 퍼준다는 게 굉장히 비웃음도 사기도 했고. 그 아니 그 시절에는 국민들은 네. 네. 국가에는 돈이 들어가면 국민들에게 온다는 건 꿈도 못 꾼다 이런 시대야. 그런 발상이 없었어. 네. 어, 국가는 그냥 착취 기관으로 하는 거야. 네. 그 당시에는 돈을 풀어서 국민에게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 많았는데 요즘 들어와서 보면 바뀌었지. 네, 결국 요새 트렌드가 네. 이제는 국민이 받는 거라는 게 이제 알려진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트렌드가 국가에 뺏기는 거.
이게 우리 국민의 트렌드였어. 그게 뭐가 돼 있냐면 중독이 돼 있었어. 뺏기는 중독. 그럼 누가 준다고 그러면 무슨 돈으로 줘? 이래. 사실은 돈은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마인드 하나를 바꾸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내가 바꿔놨어. 보면 왜 연애를 못하는 젊은이들 보면 왜 연애를 못할까? 돈이 없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출산 또한 마찬가지고 뭐 우울증조차 결국 경제적인 능력이 그럼.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다 경제적인 결국 이 모든 사회의 문제가 돈으로 귀결된다고 그렇고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네. 모든 정신병은 성적인 데서부터 비롯된다 정신구조는 그러면 성적인 거는 뭐에 귀결되냐 돈에 연결 돈만 있으면 여자는 얼마든지 있고 성은 다 해결이 되는데 네. 돈이 없는 놈은 독방에 갇혀가 고시방에 갇혀가지고 네. 나이 50, 60 돼서도 고시방에 갇혀가 노동 팔로 다녀 네. 이게 뭐야? 돈이잖아. 네. 돈이 없으면 성이 없는 거야. 마누라가 없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네. 프로이드 말대로 모든 정신 분열증은 성에서부터 비롯됐다. 네. 그건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인간의 고뇌는 돈에서부터 온다. 이거야, 그 프로이드가. 아, 네. 거기서부터 푸는 거야. 네. 그 남자가 건장한 남자도 돈이 떨어지면 힘이 없어요. 뭐 힘이 없어져. 네. 그 다음에 앞이 막막하고. 이렇게 되고. 누군가 밑에 가서 노예가 돼야 되겠다. 종살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존심이 팍 다운되고. 네. 이런 돈의 위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정신병은 돈에서부터 시작되고. 네. 인간의 모든 탐욕도 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네. 그와 같이 프로이드는 모든 정신병은 성에서부터 나온다. 아, 네. 애가 어릴 때 엄마 젖을 빨 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젖을 가지고 감지를 하게 하면은 애가 수전노가 되고 이렇게 된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프로이드 제자 칼융은 성신경화 있는 게 아니다. 이래가 또 시비를 걸어요. 알았어, 알았어. 네, 알았어. 다 해. 네, 총재님 오늘도 귀중한 시간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바빠요. 네.